오늘도 1분 르바 소식 고고! 전설의 악동 라시드 월레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이 뛰던 시대에 플레이했다면 분명 더 힘들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립시티가 자신의 도시라며 다음 시즌 포틀랜드에서 뛰는 것에 못을 박아버렸군요. 여전히 벤시모스 트레이드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미네소타. 하지만 클리블랜드도 근접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몬스는 그의 트레이드 가치를 바꾸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필라델피아 구단에 메시지를 전했다고도 하네요. 클리블랜드의 프론트코트가 포화 상태인 관계로 케빈 러브는 다음 시즌 6에서 18분 정도의 출장 시간밖에 못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네요. TJ 워렌의 부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합니다. 포틀랜드, 시카고, 레이커스, 올랜도가 제임스 애니스 영입에 관심 있습니다. 해리 자일스가 클리퍼스로, 챈들러 허친스는 피닉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웨버는 명예의 전당 입성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후보에 오르지 못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콜린 야스터는 스테픈 커리가 얼마나 막기 힘든 선수인지 얘기했는데요. 그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